이 영상은 임경대 아래 토교마을에 거주하시는 영남사과 이시일 선생께서 각고의 노력으로 개설한 임경대 둘레길을 걸어본 도보 기록입니다. 진행방향은 임경대를 출발하여 임경폭포와 황산배란길에 접속하고 다시 임경대로 돌아온 코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작업도구를 여기다 이렇게 놔두셨네. 품하고 온갖 장비가 다 있습니다. 아, 수고하신 현장을 이렇게 직접 뵙네요. 감사합니다. 네, 낙동강에는 낙동대교가 지금 거의 이제 교각을 다 완성하고 상판까지 다 연결되었습니다. 여기는 밑에 나무를 딛고 중간에 바위 딛고 이렇게 올라서야 되겠네요. 한 1.5m 정도 되는 높이에 나무다리가 있는데 이것을 타고 와야 되겠습니다. 보이셨던 경부선 철도 하부 터널을 지금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터널을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자전거 탄 사람들 지나가는 소리 나죠. 이렇게 나오면 KTX 열차는 입건합니다. 아, 꼬리가 깁니다. 아, 여기는 아직까지 콘크리트가 아직 굳어지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철제 사다리가 있습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